선배님들보다 오히려 또 전혀 새로운 그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기분 좋죠. 맨날 뒤만 따라가면 기분 나쁘지 않아. 지라도 제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지라도 제대로 따라갔으면 한 방을 날리시네. 저렇게 한 방이 꼭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다운. 그렇죠. 제대로 가야죠. 우리가 그러면 그 저 스님 어디까지 배웠다고 그러셨어요? 소사. 응? 네. 소남가. 소사. 익산이옥. 예, 익산이옥까지. 예, 그러면은 우선 저기 봐야 한평천지 거기까지 저기 봐야 예, 층층한 익산이옥까지 했군요. 그렇지만은 새로 오신 회원님은 거기를 안 배우셨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까지 그냥 주고받고 주고받고로 한번 쑥 나간 다음에 그 이유를 배웁시다요. 왜냐하면 새로 또 오신 회원님들은 거기를 안 배웠으니까 거기까지. 예. 한평천지 늙은 몸이 헤이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선 빌려 타고 제주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제 합해서 해남으로 건너갈제 흥양읍 도드내는 보성읍이 쳐있 흥양을 도드내는 보성을 비춰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시다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있네. 네 번째 박 영암을 둘러 있네 태일러신 우리 성군 합해서 태일러신 우리 성군 예약을 정하 시작 예물 창원거린 삼태육경 수군전심이요 합해서 삼태육경 순전심이요 방백수령 진안 군이라 합해서 광백수령 진안 군이라 우창동 높이 앉아 우창성 높이 바라가 보니 나주고 풍경 바라가 보니 만장 우군봉 높이 서다 까지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여 백리담양 여기 벌써 이제 정
진도를 나가기로 하겠어요. 백리 담양합에서 시작. 백리 담양.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방에서 흐르는 물은 그러지요. 백리 담양 흐르는 물은 백리 담양 흐르는 물은 부부쿠 만경인디 만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용담의 맑은 물은 그다음에 가면서 이안이용안처며 잠깐만요. 돋보기를 안 쓴 게 글을 놓고도 잘 안 베게 되었어. 아이고. 뭐 지겠는데 어떻게 지냐. 아니 근데 틀려도 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또. 그러니까 쳐게 되더구만. 틀려도 사실은 쳐야 돼요. 시끄러워서 그렇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북이 늘려면은 한시 반시 안 놀고 쳐야 돼. 그래야 돼. 하여튼 악기만 있으면은 붙들고 치면 안 늘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주책 맞다 뭐 어쩌다 그런 소리를 소규의 경리기라 하고 그냥 하는 거야. 치는 거야. 뻔뻔할 만큼 들이대야 소리건 북이건 어느 거요. 살살 치면 돼. 살살만 치면. 근데 내가 이거를 잘 칠 때 친다 그러면은 10년 후에 나 칠라고? 그러면 어 되겠어? 그냥 치는 거예요. 안 돼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옆에서 치니까 이렇게 치니까 나를 보고 수정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북을 두려워 말어. 그냥 쳐 그냥. 왜 북을 두려워요? 막 잡고 쳐야지. 치라고 놔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치면 책받침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용도는 딱 두 개밖에 없어. 어? 책받침을 하거나 치거나. 근데 그도 저도 안 하고 이렇게 해놓고 안 친다? 그건 반역이야. 자, 다시 만장 내가 음을 조금 내려드릴게. 우리 스님이랑 높은 것 같아. 만 감기 끝에는 너무 목을 높이 쓰면 안 돼. 만장 운봉 시작. 만장 운봉 높이 솟아 높이 솟아 층층한 익산이 호 네 번째 박 층층한 익산이 호 담양 흐르는 물은 백리 담양 흐르는 물은 후부쿠 만경인디 후부쿠 만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예니 용안처며 용담의 맑은 물은 예니 용안처며 등주어 붉은 꽃은 등주어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꽃
곳마다 금산이라. 나무 어느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허니 나무 임실이요. 세 번째 박. 나무 임실이요. 아직까지 옥과루다. 담양 흐르는 물은 백리 담양 흐르는 물은 구부구 만경인디 구부구 만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이안이 용안 처며 용담의 맑은 물은 이안이 용안 처며 등주어 꽃은 등주어 붉은 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장단이 안 맞고 등주어 붉은 꽃은 열하나 열둘에서 열하나에서 꽃이 나와야 돼요. 능주에 등주어 붉은 꽃은 곳곳마다 금산이라. 곳곳마다 금산이라. 나무 어느 그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허니 나무는 봄이 들어 각세화초 무장허니 나무나무 임실이요. 나무나무 임실이요. 아직까지 곡과루다. 아직까지 곡과루다. 나무는 봄이 들어서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허니 허니에서 허니가 허에 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 저기 뭐야 임시리오의 나자는 세 번째 박에서 들어가야 돼요. 모든 가사가 다 합에서 첫 머리가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첫 문장이 시작되는 데가 합이 아닌 곳도 많이 있어요. 세 번째 박이나 네 번째 박 심지어 다섯 번째 박에서도 합이 시작돼 이제 말하자면 그 문장의 첫 머리가 시작되기도 하고 또는 열 번째 박이나 열한 번째 박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아홉 번째 박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문장의 처음과 문장의 저기 뭐야 박자의 처음이 더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셔서 해야 돼. 달아서 가기도 하고 미리 달아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박을 넘어서
지쳐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백리다면 흐르는 건 물은 시작 백리다면 흐르는 건 물은 구부구부 만경인디 만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이안용안 처며 용담의 맑은 물은 이안용안 처며 등주어 붉은 꽃은 시작 등주어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꽃꽃마다 금산이라 남원의 그 봄이 들어 각세 화초 무장군이 남원의 그 봄이 들어 각세 화초 무장군이 나무나무 임시리요 나무나무 임시리요 나무나무 첫째 나무가 두 번 나오는데 처음에 나는 나가 길어 무가 짧고 나가 한 박자 반 무가 반 박자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나무는 또 상대적으로 나가 짧고 무가 길어 그래서 나가 반 박자 무가 한 박자 반 나무나무 시작 나무나무 임시리요 임시리요 가지 가지 꽃과루다 가지 가지 꽃과루다 풍속은 화순이요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인심은 하멸이니 기천한 무주고 디하고 쭉 뺐잖아요 디하고 쭉 빼가지고 그 다음 장단에 세 번째 장단까지 쭉 박자까지 빼고 네 번째 박에서 기초난하고 네 번째 박이 기초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풍속은 화순이요 시작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인심은 하멸이긴디 기초난 무주고 네 번째 박에서 기초난 무주고 서기는 영광이라 합해서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이 저기 뭐 일곱 여덟 번째에 창평한 좋은 세상 그렇게 가야죠 다시 할게요
종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종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기초난 무주옥고. 네 번째 박. 기초난 무주옥고. 합해서 석인은 영광이라. 석인은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세상 할 때 세가 합이에요. 세상 부안을 시작. 부안을 이힐 사문이. 이힐 사문이. 사농 공상은 나간이라. 사농 공상은 나간이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배우겠어요. 봉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봉속은이 아니고 풍속은. 풍속은 밑에서 위로 쓸어 올라가. 빨아 올라가. 풍속은 화순이요 시작.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니. 이기 전한 우주고. 네 번째 박. 기초난 무주고. 또 합해서 석인은 영광이라. 석인은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부안을 세 번째 박. 부안을 이힐 사문이. 일곱 번째 박. 이힐 사문이. 그러니까 이힐 사문이. 열 번째 박에서 3이 나와야 돼요. 이힐 사문이. 사농 공상은 시작. 사농 공상은 나가니라. 나가니라. 그죠?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시작.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이 기초난 무주고. 네 번째 박. 기초난 무주고. 합해서 석인은 영광이라. 석인은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일곱 번째 박. 창평한 좋은 세상. 부안을 이힐 사문이. 세 번째 박. 부안을 이힐 사문이. 사농 공사.
환이라 하면서 산옹공산 나가니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건 용담의 맑은 물은 이야니 용아간 천묘 아니 백리담행부터 백리담행 흐르는 물은 시작 백리담행 흐르는 물은 만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이안이 용암한 처며 등주어 부른 꽃은 꽃 꽃마다 금산이라 나무는 봄이 흘러 각색화초 무장허니 나무나무 임시리요 가지가지 옥과로다 동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늘이니 길소란 무주고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부활을 사문이 산옹공산 나가니라 겁나가 잘하셨어요. 우리 여성 회원님들은 너무 낮은 관계로 좀 답답하셨을 수가 있으니깐에 우리 여성 회원님들 우리 여성 회원님들을 위하여 음을 조금 올리고 남성 회원님들은 음이 안 드실 때는 가성을 쓰시면서 하셔요. 우리 여성 회원님들 갑니다. 같이 한평천지 좋게 올려서 네, 답답해 죽겠으니까로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은양은 굳은 해론 오성은 비춰있고 곤사는 아침 안개
맞춰며 등주로 웅근 꽃은 꽃마다 금사니라 나무는 봄일 들어 학생 화초 문양원이 나무나무 임실이요 가지 가지 홍화로다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화면 깊이 초란 무주하고 저기는 영광이라 장평한 좋은 세상 무화를 일사문이 사롱공상은 나가니라 보자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단가 이제 호랑가는 거기까지 했으니까 요것을 또 이제 꼭지는 다음 주에 떼든지 그 다음 주에 떼든지 이제 할 것이고.